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현영 기경 214번 문제 102둘 차례입니다. 문제 제목은 습도세. 수순이 정확해야 한다. 단단해 보이지만 수순에 착오가 생기면 단단히 살려주게 된다. 자, 요 문제는 102둘 차례고요. 요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자, 102, 뭐, 이수는 뭐 말이 안 되고 일단 요두 점을 살리는 한 점을 살리는 건데 이렇게 단수 칠 수는 없죠. A와 여기 놓으면은 넘어가서 죽고 막으면 이어서 죽기 때문에 요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오로지 잡는 수가 있고 자 이때 백이 나갑니다. 그러면 흑은 요렇게 단수를 쳐서 쉽게 살아버려요. A와 B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쉽게 살려줘요. 그렇다고 여기를 단수 치자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백이 단수 치면 따먹고 여기 놓으면 여기 놓고. 자, 과연 어딜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이 나갔을 때 흑은 이렇게 치는 수는 없다. 이 치중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단수 치는데 나가니까 그렇다고 뭐 여기를 저 치자니 그냥 따먹어서 놓으면 살고. 그쵸?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를 젖히는 수를 찾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때 따먹는 수는 없죠. 자체적으로 죽으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막아야죠. 그때 이걸 나가면은, 이게 단수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그럼 단수 치면 따먹으면, 자, 요돌 교환이 미리 돼 있어서, 아까는 A와 B가 됐는데, 지금은 이걸로 잡히죠. 야, 요것도 수순의 중요성. 그쵸? 요때 이걸 나가면 안 됩니다. 요때 먼저 이쪽을 젖혀도 안 됩니다. 따먹어서. 요수. 흙이 따르게 받는 방법이 없어요. 따먹으면 나가서 여기서 한 집이 안 되니까. 이제 버티는 수는 요건데 똑같습니다. 여기를 뻗으면 결국은 여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단수니까. 그때 단수치고 따먹으면 잡히는 모양이 되죠. 자. 오늘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214번 문제 해결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215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